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비상교과서 수학 2 155쪽에 수학이 기출 문제 22번 문제를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m 80c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얼만큼? 0.8m만큼의 가는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위치, 즉 티초후의 위치를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여기 가로등 밑에 발이 여기 있는데, 이제 출발해서 요렇게 쭉 걸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1초가 지나면 얼만큼 갔다? 0.8m를 갔다. 그럼 2초가 지나면 얼만큼 갔다? 0.8 곱하기 2m를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t초 후에는 얼만큼 갔다? 0.8 곱하기 t미터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다시 그릴게요.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다? 바로 0.8 t라고 합시다. 0.t초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이 멀어지는 요 거리를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요 그림자의 길이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내용을 우선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요렇게 그렸는데 요 녀석과 지금 평행하게끔 하나 수선의 발을 또쭉 내려서 왜 이래? 요렇게 내려서 무엇을 볼 것이냐?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겠지요? 어떤 녀석이? 요 녀석 대요 녀석의 비는 다시 말해서 요큰 삼각형 대요 조그만 삼각형의 닮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대 누구다? 요 녀석 대요 녀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을 이제 X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0.8이라고 했으니까 0.8T. 얘가 0.8T이므로 요 파란 녀석은 얼마라고 할수 있다? X-0.8T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빨간 거대 빨간 게몇대 몇? 3대 1.8이에요. 3대 1.8. 요 녀석이 몇대 몇이다? X-0.8t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대 요거. 요거 대요 녀석은 요 녀석 대요 녀석이 비어 갔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녀석 대요 녀석의 곱슨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은, 지울게요, 이제. 식을 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1.8x 이꼬르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거 얼마? 3x-83 24 2.4t. 그래서 요 녀석을 우변을 이항하면은 1.2x고 요거 좌변을 넘기면은 2.4t니까 x는 얼마다? 2t라고 할수 있죠. 맞죠? 아까 x가 요 녀석이었어요. 요 녀석. 얘가 2t라고 하네요. 2t. 그러면은 요 그림자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수 있어요. 그림자의 길이는. 그림자의 길이는 2t에다가 0.8t를 뺀 값, 즉 1.2t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t초의 그림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그림자란 말을 안 적었는데, 그림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ft라고 했을 적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1.2t고요. 그럼 속도는 미분 한번한 값, 즉 얼마? 1.2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1.2m/s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어서 23번. 자, 23번. 네,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자,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cm
1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m인 공이 있다. 이 공이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21m 높이에 있다. 이 공이 자유낙하할 때 T초의 공의 중심의 높이를 H라고 하면은 21-5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좀 더 확대시켜보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자, 문제 지문이 보이지가 않죠. 자, 문제 지문에서 지금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은 이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이 공의 반지름이 반지름 자, 공의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0.5m라고 했습니다. 얘가 0.5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공의 중심이 높이가 h가 어떻게 표시가 되냐? 21-5t제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요 공이 요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도록. 그려보면은, 자, 공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경사면과 딱 부딪힐 적에, 부딪힐 적에 충돌하는 순간이 요 순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요 부분 지금 보여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원의 중심에서 여기 수선의 발을, 왜 이래.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적에, 요 삼각형이 지금 보입니까? 요 삼각형? 얘가 지금 수직이고 요 삼각형 보여요? 참고로 요 삼각형을 좀 더 확대시켜서 오른쪽에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얘가 지금 수직이고 얘의 길이가 얼마? 0.5입니다. 0.5 0.5예요. 그리고 얘가 60도니까 여기 원래는 없었던 이 밑바닥 즉 여기 요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의 값이 지금 이거 90도고 요 녀석의 값이 60도니까 요 녀석의 값은 3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30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1대 2니까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5 루트 3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삼각 비유에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충돌될 때에 요 중심의 길이가 얼마? 요 1이니까 아, 요 녀석이 얼마일 적에 1일 적에 그때의 t값이 바로 충돌할 때의 시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ot제곱 ot제곱은 우변을 넘겼습니다. ot제곱은 얼마다? 20이므로 t제곱은 4이므로 t는 양수이므로 t는 얼마다? 2입니다. 그래서 아, 이 녀석은 지금 시각이 2가 되었을 적에 2초 뒤에 지금 얘가 부딪히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을 구하여라? 공의 속도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자 ft라고 했을 적에 f' 얼마를 구하여라? 2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니까 자 우선은 요 녀석 미분을 해보면은 f't는 얼마이다? 마이너스 10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2는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0m per sec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활용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